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2021년 예산안이 지난주에 통과됐습니다. 헌법을 지키며 제 날짜에 통과된 것은 6년 만입니다. 대통령은 협치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했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도 제1야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예산 심사의 제일 원칙은 국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민적 위기에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예산이 늦지 않도록 집행되도록 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제1야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답은커녕 맹공만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법 이름들을 못 박고 구체적인 시안까지 못 박으면서 법안 처리를 종용하셨습니다. 여당 대표도 미래 입법과제로 15개 법안들을 강요합니다. 몇몇 상임위에서는 밀어붙이기 추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금방 해치우겠다는 저희가 읽혀집니다. 졸속 입법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지난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뼈아프게 겪고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권의 내리막길입니다. 가속 페달까지 밟기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정권 말기에 일방적인 새로운 청사진이나 개혁 드라이브는 성공한 적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남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